연예 뉴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솔지입니다. 와이드의 마스코트 비투비 성재입니다. 어머 성재씨, 스튜디오에 웬일이에요? 아,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게 해달라고 매니저 형이랑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쫄랐거든요. 오, 잘했어요. 성재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게 좀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근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시는데 혹시 저 온다고 꽃단장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사실 아니고요. 아, 네. 개인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걸그룹 같죠? 아, 누나 왜 이러세요? Sorry. 알겠습니다. 오늘 스타일의 주인공도 저처럼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잠시 활동을 마무리하는 걸그룹인데요. 저 알아요. 응?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상큼발랄 요정돌 에이핑크의 스타뷰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인피니트의 와플이 플레이됩니다. 네, 오늘도 와이드 본방사수 인증샷과 함께 방송 후기 보내주시면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젠 아시죠? 그 푸짐한 선물 저도 혹시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저 핸드폰 좀 지금 주세요. 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재 씨. 자, 시스타 효린 씨가 몸매 관리 비법 알려준다고 하니까 보면서 우리는 참여하도록 해요. 예, 효린 씨,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성재 씨 본업은 가수지만 연기도 하고 이렇게 MC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건 어떤 거예요? MC도 좋고 연기도 좋지만 아무래도 비투비 형들과 무대에 섰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아니 성재 씨처럼 이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난 아이돌이 또 있습니다. 엑소 콘서트 비하인드 엑소 파일 전해드릴 거고요. 근데 솔지 씨, 네. 퇴근길에 혹시 차 안에서 뭐 하세요? 갑자기 제 퇴근길 왜요? 저 오늘 굉장히 바빠요. 관리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무슨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플레이리스트 M의 주제가 퇴근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해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스타들의 퇴근송 플레이! 출근입니다. 깔끔하게 괜찮지 않나요? 어울리나요?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습니다. 시기가 안 흘러가요. 행복하기만 한 퇴근길이 더 즐거운 이유, Music in my life, 음악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 나만의 퇴근송입니다. 퇴근길에 들으면 좋은 음악. 저는 퇴근길에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라는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뭐 보람찬 하루를 보내자, 이런 뜻에서. 그렇다면 일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스타들이 추천한 퇴근송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리스트 M 지금부터 플레이. 귀여웠나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성재 오빠, 저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 사연 보냈던 18살 박순이인데요. 맨날 오빠들 스케줄 있는 거 따라다니기도 하고 오빠들 언제 나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짧지만 오빠들 퇴근길에 팬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주면 그게 또 그렇게 좋답니다.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퇴근하는 오빠들은 차 안에서 어떤 노래를 듣는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B1A4 선배님들이 직접 박순이 양의 사연에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배님들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내 커플이었는데요. 얼마 전 정말 어이없게도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어요. 지금 갑자기 막 슬퍼지고 있는데 혹시 그 여자가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 여자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여자가 생각나는 퇴근길에 조심스레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자 마음은 여자들이 아는 법. 에이핑크 선배님들이 직접 답해주셨습니다. 보시죠. 정준일 선배님의 고백 같은 노래. 그런데 왜 지금 나를 그리워하는 거니. 제 여자친구가 되실 분은 정말 땡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취업 준비 중인 최은생입니다. 바로 앞에서 버스 놓쳐, 지하철 놓쳐, 구두굽이 맨홀에 빠져서 빠지질않나.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남들이 다 하는 퇴근 왜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든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께 김지원 씨가 추천하는 노래 함께 보시죠. 함께 퇴근하고 싶은 남자 성재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M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저 근데 성우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더 애기 목소리도 다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와이드가 선정한 단 하나의 음악이 공개됩니다. 시원한 노래. 네, 굉장히 여름에 들으면 좋거든요. 뜨거운 여름을 조금 재미진 가사에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명숙이도 끝났어요! 맞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아니, 제가 나오는 코너를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좋네요. 아, 저도 부끄럽고 좋아요. 아니, 성재 씨 오늘 첫 생방송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아, 솔직히 안 그런 척한 건데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했어요. 하나도 안 떨던데요?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게 점점 풀리다 보니까 좀 끝난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요. 이제 그냥 퇴근하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네. 진짜 저 생방 체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10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간을 제가 못해요. 그쵸? 성재 씨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적응력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그럼 우리 같이 또 하나요? 어, 원하세요? 완전 원하죠. 감사하죠? 걱정 마세요. 월요일은 와이드와 함께하는 날로 달력에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 M의 성재의 추천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연예 뉴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와이드 연예 뉴스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만나요. 약속! 약속!